그럼 또 허니콤 추 먹자. 옳지. 뭐야? 너 벌써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허니콤추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와. 제가 우리 허니콤추 언급할 때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항상 말씀하셨었거든요. 스몰 사이즈 너무 작아요. 조금 더 큰 사이즈는 없나요? 라고 많이들 이렇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저희 스몰 사이즈를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있는 제품들보다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고민 끝에 만들었고 좋은 거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다는 의미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허니콤추 막 좋다고, 이건 진짜 잘 쓰면 효과 너무 좋다고 자랑만 하고 다녔는데 허니콤추 S를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급여해 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구매율 1위에 만족도가 97.8%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팔리는 것보다 이 만족도가 저에게 너무 또 좋은 의미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들을 더 고민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보호자분들한테는 아 내가 이거를 샀는데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이 M 사이즈의 차이점을 보시면 가장 먼저 크기가 있겠죠. 이게 스몰 사이즈, 이게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1.7배에서 2배 정도 커진 것 같죠? 구멍 객수 104개, 그리고 이렇게 벌집 모양 구멍이 있고요. 치태를 긁어줄 수 있는 이 벽이 네, 378개. 네, 다 똑같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 때 가수분해를 좀 했어요. 가수분해 단위를 이제 분자량으로 이제 달톤이라고 하는데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8000달톤 이하의 가수분해 닭과 쌀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조금 걱정을 덜고 급여를 할 수 있었는데 M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닭과 대구 원물이 좀 들어가 있어서 가금류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급여를 안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스몰보다 미디움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제가 또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수분해를 하면 좀 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 사이즈의 기호성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염증 완화시켜주는 마누카 꿀이나 우리 치아에 좋은 성분들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움 사이즈라고 해서 소형견을 급여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보호자분들 중에 너무 좋은데 너무 빨리 먹어요 하고 걱정하신 분들 미디움을 급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구멍 크기가 좀 다른 거 보이시죠? 구멍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치아 크기에 맞춰서 주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이한테 미디움을 줘봤는데 세상이가 미디움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치아 크기가 세상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스몰 사이즈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스몰 사이즈를 주고 있어요. 워낙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허니콤추 다 알려드립니다. 질문 주세요. 하고 싶다. 수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한번 수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반도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허니콤추도 수출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S 사이즈를 사랑해주지 않으셨다면 M 사이즈는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또 M 사이즈를 사랑해주시면 라지 사이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순서로 볼게요. 양치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올바른 양치검, 허니콤추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치약을 일반 치약 말고요. 치태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허니콤추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쪽까지 조금 더 벽이 긁어줄 수 있으니까 사실 손으로만 하면 치태를 많이 이렇게 닦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긁어서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효과가 좀 낮을 것 같다. 제가 이 허니콤추에서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치약을 발라주는 거죠.
대부분의 개껌들은 치약 발라주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저희는 치약을 정말 잘 머금고 딱 이빨에 도포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약을 조금씩 미디움 사이즈는 한 두 곳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그냥 손가락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스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양쪽으로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빨이 들어가면서 이 벽들은 치약을 도포시켜주면서 치태는 긁어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치약을 발라서 문질러주는 것과 이걸로 씹으면서 문질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라고 한다면 허니콤추가 더 효과가 좋겠죠. 사실 사람만큼 하면 좋아요. 거하지들도 하루에 3번, 2번 하면 훨씬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보호자와의 사이는 나빠질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아지들은 왜 자기가 양치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와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건 몇 번이냐? 우선은 아이들이 너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을 추천하는 거죠. 왜 하루에 한 번을 추천하냐? 치태가 치석이 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가 되기 전에 치태를 긁어내주면 치석으로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치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치석, 석이 뭐예요? 돌,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돌을 어떻게 껌으로 없애요? 안 되죠. 부드러운 바이오필름인 치태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한되면 이틀에 한 번을 추천합니다.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 MG 강아지라고 제가 불러요. 지가 싫은 거 표현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양치를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는 허니콤추가 가장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게 스몰이 진짜 조그만데도요 가끔 보면 진짜 조그만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거 자체도 너무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자르시는 분은 없겠죠? 아, 이렇게?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턱이 너무 작아서 이게 입이 잘 안 벌어지는구나.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격벽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자르기 되게 힘드실 텐데. 저 같으면 그냥 이 중간을 잘라서 줄 것 같은데 잘라서 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이들한테 잘라서 주면 그냥 꿀꺽 삼켜서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사람도 그렇지만 주 턱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한쪽으로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돌아가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딜레마죠. 사람이 이빨 닦고 과자 먹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양치를 끝나고 나서 보상을 해주는 게 나 양치 너무 좋아,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많진 않아요. 되게 찜찜하잖아요. 우리 양치하고 나서 뭐 먹는다라는 게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양치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허니콤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허니콤추로 한번 대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우선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한 치아입니다. 반대편에는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아서 치석이 강하게 껴서 치주까지 침범한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핸드 스케일링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 포켓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손으로 뭔가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 안쪽까지 해야 되는데 못해요. 솔직히 요 겉에 있는 치석이요? 아이들한테 큰 문제 안 일으켜요. 결국에 요 안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치주, 그러니까 치아 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치주골에 녹아내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양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치과 전문으로 하고 계신 최희동 원장님께 배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아까 포켓 봤죠? 포켓에 있는 거 긁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칫솔을 약간 45도로 이렇게 요 안쪽을 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튀어나온 거를 그때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게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포켓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서 닦아주다가 밑으로 내려주고 아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겠죠? 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위로 올려주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닦는 데 의미를 두세요. 이렇게든 닦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닦을 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사실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좀 답변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인 함량 자체가 허니콤추가 높지 않아요. 지금 신부전이 있으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백뇨가 심하지 않아서 극한의 저단백 시기를 해야 되는 아이가 아니면 급여 가능합니다. 췌장이 조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선 급성 췌장염엔 절대 안 돼요. 뭐 급성 췌장염에 먹이려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급성 췌장염이 있으면 막 물만 먹어도 구토하고 있을 테니까. 만성 췌장염도 췌장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허니콤추뿐만 아니라 모든 간식은 먹이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식이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조금씩 급여에서 반응을 보면서 먹여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단백에 저지방이고 췌장에 무리가 되는 성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또 결석! 결석은 되게 어려워요. 결석의 종류나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사실 이제 결석이 있으면은 처방식을 먹죠. 그리고 이 식이에 관련해서 결석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라면 솔직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성분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다. 우선 음수량에 신경 쓰면서 봐야 되고요. 식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당뇨의 경우엔 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지방이고 그런 대신에 탄수화물 비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의 경우에는 급여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더 많은 정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분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허니콤추 미디움 사이즈 나온 기념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치검, 저희 허니콤추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양치를 능가하는 양치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치와 함께 하거나 양치를 할 수 없을 때 가장 양치와 비슷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것은 허니콤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